In this dark night, it's too hard for me to say now if the rays of hope will shine again someday, and if I might be spared as the tempest comes. 네. D&D. 삼은 다르죠? 완전 다른데? 얼마나 클지 가는가 안 가죠? 안 가.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? 이제까지 폭탄을 다른 게 아니야? 난 저걸 타노스의 수염이라고 불러. 코를 보고 감탄했는데 제일 예쁜가? 잡아봐. 오늘 온것 중에. 아, 여기가 캠프장이야. 캠핑도 할 수 있어요? 오, 엄청 많아, 폭포가. 와, 사람 진짜 많다. 어? 왜 난 사람이 안 보이지? 기다려주지 뭐. 와, 우리가 구경하지 못해. 나 점을 먹었는데 저 앞에서. 어, 나도 먹을래. 나 좀 달았어. 아 진짜? 달았어.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. 먹으시죠. 물병 아까 물병에 담아. 아이슬란드 그 물통? 응. 볼까? 아 통을 맛있겠다. 삼청산에. 여기서 찍어보자. 오, 좋다. 만만히 준비를 다 해야겠구만. 응. 자리를. Let's go. 아, 양경. 안경이 문제네. 네, D&D에 왔고요. 와, 이거 뭐 바람이 장난이 아니라서 비바람이 너무나 심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우비 위아래 다 입고 갈 생각입니다. 저희가 화장실이고 여기서는 캠핑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화장실 모두 닫혀 있네요. 작년에는 이거 이용했었는데 이게 지금 닫힌 분위기죠? 닫혔고 우리는 물통을 하나 챙겨가가지고 저기 D&D 폭포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챙겨갈까 합니다. 차가 굉장히 예쁘죠? 아, 차 진짜 좋아요. 이게 사륜구동에다가 새 차라서 와우 진짜 좋습니다. 우리 저 앞에 춤 춰야 돼. 어디? 저 앞에서. 어머니 빨리 연습해 연습. 와우.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, 여기까지.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아니, 얼으면 얼마나 되죠? 그래. 겨울엔 얼겠죠? 얼으면 나름 얼마나 되죠? 비 별로 안 온다. 좋구만. 오늘 이렇게 웨스트피오르드를 여행 중인데 아, 좀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하네요. 날씨가 좋았다면 진짜 구석구석 뭉쳐가지고 드론도 촬영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.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돌풍, 강풍 경고까지 떴어요. 여기 웨스트피오르드 지역에.
그래서 어디 뭐 나갈 수가 없습니다. 어머 여기 봐봐요. 춤춰봐요 춤. 단계별로 수많은 코드들이 있으니까 신기합니다. 이 수압도 엄청나요. 보여드릴게요. 수압 이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단이 폭포가 됐네. 와 이거 뭐야 이거.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온천으로 갈 생각이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그곳에서 다 풀 생각입니다. 바다 바로 옆에 갯바위 사이에 만들어진 온천이에요. 자연 온천인 것 같은데 이게 아이슬란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. 힘들게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잠자기 전에는 자연 온천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. 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여기에 우리밖에 없다니 대단합니다. 여러분 바로 이게 비안디 폭포입니다. 아이슬란드 웨스트 피오르드에서만 볼 수 있는 타노스의 수염 같은 그 폭포입니다. 보시죠. 이 높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. 100m는 훌쩍 넘을 것 같고 한 2-300m는 될 것 같습니다. 와 물을 마시러 목이 마르네요. 무슨 맛은 나긴 나는데 순맛 같은 게 나네. 맛 어때? 그치? 비가 와서 그런가? 비가 와서 맛이 좀 다르네요. 어때요? 네,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? 한 번 더 받으려고? 누나 봐도. 좋네요. 여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게 주차장에서 정말 가깝기도 하고 온도 자체가 딱 미소가 지어지는 온도예요. 그리고
이 우리가 그 스카이라군 갔었던 인피니티 풀처럼 바로 인피니티로 바다가 보인 데다가 저번에는 저기서 제가 물개를 봤거든요.